저희가 인도네시아 편을 오늘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요. 김창범 대사님은 이곳에서 이제 특강을 바로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김관영 센터장님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저희가 줌으로 연결해서 이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범 대사님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대사를 역임하셨고요. 2020년부터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으로 이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럼 나오실 때에 저희가 이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고등교육을 통한 지속가능 개발 전략 중에서 인도네시아 편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하면은 되게 뭐 발리, 휴양지 또는 뭐 자연재해, 각종 사건 사고 또는 이제 주변에서 보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나 유학생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먼 나라는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렇게 익숙한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속가능 개발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또 다루지만 또 인도네시아를 조금 더 알아가고 특히 고등교육기관 간의 협력 또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고등교육과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한번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2018년에 인도네시아에 한국대사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과거 근무했던 외교관이 대사로 부임을 하는 인도네시아 말로 뿔랑깜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고향에 돌아가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2018년에 대사로 부임을 해서 인도네시아 친구들로부터 굉장히 좀 열렬한 환영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인도네시아를 사랑하기에 다시 대사로까지 자원을 해서 왔을까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 전에는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주 유럽연합 EU 벨기에 대사로 근무를 했었고 최근에는 조그만한 연구소를 친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목차는 인도네시아는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Why? 다음, innovation and changes in education.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고는 혁신과 변화의 물결. 그리고 개발 협력의 몇 가지 사례를 저희가 같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하고는 어떻게 협력을 해가면 좋을지라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뭐, 앞서 말씀드린 발리도 있고, 또, 소위 자연재해의 백화점이라고 불의 골이라고 지진 때가 이렇게 질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에게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네 번째 중국, 인도, 미국 다음으로 2억 7,5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규모 면에서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뭐 인도, 미국에 이어서 최다 인구를 가진 세 번째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또 무슬림 국가, 무슬림 인구가 전 인구의 한 87% 정도 돼서요. 2만 1000명 정도가 무슬림 파퓰레이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은 동에서 서 이렇게 쭉 인도양 태평양을 가로질러 있는데요. 그게 한 5100km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딱 생각하시면은 서울에서 자카르타까지가 5500km 7시간 비행거리를 가는데 동과 서의 거리가 길이가 국토가 딱 7시간 비행기로 거리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하고 공통점은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근에 뭐 미얀마 사태에서도 보시다시피 갈수록 민주주의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동남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지켜내고 있는 그런 국가이죠. 또 전략적으로는 인도 태평양, 요즘 인도 태평양 인태라는 표현을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시게 되죠.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인 위치에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유 수송의 90%를 바로 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또 아세안 내에서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지역 연합, 동남아시아 10개국, 뭐 저쪽 위로는 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부터 밑에는 인도네시아까지 그 중에서 베트남이 이제 가장 큰 저희 우리 기업들의 진출 거점이죠. 이어서 인도네시아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약 2,200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고요.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상급의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그래서 동남아시아 10개국 아세안 중에서 유일하게 인도네시아만 저희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어딘지 아세요? 네,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유일하게 UAE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관계를 갖고 있고요. 중앙아시아 아마 지난주에 중앙아시아 하셨죠. 거기서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나라 우즈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 번 더 보이자 다섯 가지로 나타냈을 때 아세안의 중심 국가이자 젊고 풍부한 농력을 갖고 성장하는 중산층이 요동치는 시장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국가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아세안 10개국 동남아 지역 연합의 전체 GDP의 약 40%를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약 2억 7,500만으로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약 그것도 마찬가지로 40%를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아세안 내에서의 실질적 하드파워적인 중요성이 막대한 거죠. 근데 그것 플러스해서 아세안이 출범할 때 아세안 1967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원회원국이고 가장 지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서 문재인 정부 시작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과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그 핵심적인 위치에 바로 인도네시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하면은 젊은 나라 이렇게 물론 뭐 여기 계신 분 다 젊고 그렇지만 15세부터 64세까지의 노동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68%를 넘어섭니다. 우리나라는 약 46%. 그래서 미디언 에이지 중간 연령이 약 29세를 조금 넘는 우리나라가 아마 42.4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전히 젊은 나라가 젊은 인구가 주축이 되고 있는 그런 나라죠. 아마 2030년 32년 정도에 인구 보너스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최저임금이 인상해서 시장 면에서는 인건비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지속적으로 중산층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이 5년간 14% 증가를 했고요. 워낙 인구 규모가 2억 7,500만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매년 400만 정도의 숫자가 중산층으로 편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결국은 새로운 구매력을 가진 소비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 한류의 확산으로 인해서 그런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에 그 한국 브랜드를 가진 코너들이 다 속속속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전환 이 부분은 아마 직접 인도네시아에 가보시지 않으면은 참 느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바일 폰을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걸 구매하고 사고 바꾸고 또 먹고 다 하는 그런 일일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는 2019년 약 400억 불 규모에서 2025년 1330억 불, 3배 이상 그렇게 성장하리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동남아시아 전체가 지금 디지털 경제로 전이를 하고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 부분도 한 35%에서 40% 소위 디지털 경제의 규모 면에서 동남아시아 내에서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코로나 상황 하에서 이러한 전환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음식 딜리버리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이런 그 헬스케어 같은 뭐 의료, 약 처방을 해서 받는다 하는 서비스까지 다 받고 있고요. 세계 제 네 번째 규모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니콘이 6개가 지금 동남아시아 전체를 뭐 그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한 10개 정도 중에서 6개가 인도네시아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언론에도 좀 소개가 됩니다만 고잭, 그다음에 고잭과 토코피디아라고 토코피디아는 현재 BTS가 브랜드 앰바서더고요. 그래서 한국 그 아이돌 또는 이런 슬랩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브랜드 앰바서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도네시아가 다른 베트남이나 태국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인터넷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뭐 사실 동남아 전체에 펼쳐 있어 그 열기가 대단한데요. K-pop, K-드라마, K-필름 이런 부분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K-뷰티, K-패션 등으로 이런 인도네시아 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한식당이나 또는 이런 K-패션 뿐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로컬 직접 한국 음식 프랜차이즈 같은 걸 운영을 하고 또는 직접 한국과 거래를 해서 조그마한 쇼핑 인터넷 쇼핑몰에 코너를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어떤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느냐. 조코이 대통령이 2기 정부의 역전 과제로 R&D와 인적자원 개발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2019년에 재선이 돼서 2024년까지 이제 5년간 두 번째 임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1기 때는 인프라 개발이 이제 최우선 역전 과제였는데 비해서 이번은 인적자원 개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연구기술 강화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 차원의 연구기술 분야 기능이 여러 부처로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그래서 하나로 묶고 최근에 리스텍 브린이라는 우리 같으면 이제 국가과학기술청과 같은 그런 혁신을 선도하는 그런 기관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모든 어느 나라 정부든지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 인 인도네시아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여기 보시면은 F&B, Electronic, Automotive, Chemical and Textile 이 다섯 가지 약간 기존의 제조업에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일렉트로닉과 오토모티브를 추가한 이 다섯 가지를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분야로 선정을 하고 법령을 정비하고 고용 창출과 규제를 없애기 위한 그런 총체적인 정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공교육 분야입니다. 인도네시아 하면 꽤 외신에 나왔던 분이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나딘 마카림이라는 교육 연구부 장관입니다. 나딘 마카림은 인도네시아 최대의 스타트업인 고잭의 창업자입니다. 아직 마흔이 채 안 됐고요. 그래서 나딘 마카림 장관을 교육 연구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기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시그너처 미니스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교육이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새로운 시대적 물결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를 제대로 근본적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나딘 마카림 장관을 투입을 한 셈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국가시험을 개편을 하고 이런 기존에 있던 그런 그 시험을 평가를 없애고 교실 밖 여기 나오면 기업과 민간의 오프 캠퍼스 협력 학점을 외부에서 외부 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학점을 취득하는 오프 캠퍼스를 권장을 하고 또
또 기존에 있던 암기식에서 skills and competence 중심으로 교육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서 결과를 내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온라인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한동대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 액세스 또는 이런 인터넷 환경이 아무래도 한국과는 비교할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을 할래도 재택에서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이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특히 소득계층 간 지역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제이기도 하고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가 바꿔야 되겠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공교육에서 다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교육 보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앙구루라고 하는 것은 민간 프라이빗 튜터링을 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스타트업인데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개발 협력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하죠. 와 수출입은행 엑심뱅크를 중심으로 해서 유무상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코이카의 경우는, 무상협력의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중점 분야의 하나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분야 협력은 코이카가 하는 무상협력 외에도 대학 간 교류, 한동대도 좀 하고 계십니다만, 또 산학협력, 우리나라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서도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산업부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부들과 R&D 협력, 생산기술이라든가 표준이라든가 또는 녹색기술 이런 부분을 놓고 R&D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코이카의 경우는 이와 같이 COVID-19, 소위 코로나 지원을 위한 협력도 하고요. 이 부분은 제 바로 이어서 아마 강사로 나타날 김관영 그 녹색기술협력 파트너십 인도네시아 거점센터장이 여기 얼굴이 보이는데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거점센터 파트너십 거점센터가 오픈할 때, 개소할 때 제가 이제 그쪽 관계자들과 같이 축하 컷 버튼을 눌렀던 그런 사진입니다. 사례를 제가 네 가지를 들어볼까 합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른데요. 코이카가 하고 있는 것 두 가지와 민간 기업이 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부 후원 사업으로 하는 네 가지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코이카가 반둥 공과대학, 반둥 공과는 인도네시아의 MIT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ITB 이래서 이때베라고 부르는데요. 사이버 시큐리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도네시아의 경찰대학, 또 우리나라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반둥공대가 사이버 범죄 수사 분야 석사학위 과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 센터에서는 사이버 포렌식, 요즘 많이 이제 수사할 때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사이버 포렌식 기법을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 그래서 금년까지 510만 달러를 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 그 이후는 인도네시아 경찰청이 반둥공대하고 직접 협업을 통해서 이 사이버 시큐리티 센터를 운영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최근 사례인데요. 코이카가 이제 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협력이라는 그런 중점 주제 하에서 보고르 농대, 여기는 굉장히 명문입니다. 농대 중에서는 아주 탑3 안에 드는 그런 대학인데요. 거기와 농업 생명과학 분야 협력을 현재 금년부터 향후 7년간 교육 훈련, 장학 사업, 연구 실험실 지원 등을 통해서 하고요. 그 농대 내에 그린 바이오 인스트루멘테이션 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이제 두게 됐죠. 그래서 코이카가 이제 농대 총장과 이제 그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하고, 이게 이제 바로 이페벨 IPB라고 하는 보고르 농대의 뉴스에 나왔던
그런 장면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대웅제약이 국립인도네시아대학. 국립인도네시아대학은 국립대학 중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최고 명문 중에 뭐 하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카르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인도네시아대 약학대학하고 의과대학 내에 같이 해서 바이오텍 리서치 센터라는 것을 대웅제약이 직접 재정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걸 설립할 때 제가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대웅제약 전승호 사장과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 총장님 이렇게 해서 같이 여기 이런 바이오텍 리서치 센터라고 연구실 겸 실험실, 아마 실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 학습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웅제약이 실제로 이제 대웅제약이 공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내에서 앞으로 현지 R&D를 위해서는 현지 연구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대웅제약 본사 연구소하고 연구원 교류 프로그램을 하고 또 장학생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부의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족 자카르타라고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지방에 위치한 사나타 다르마 대학 내 화학 교육과 화학 선생님을 양성하는 곳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화학 교육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강대 화학과 팀들이 교육부의 그런 지원을 받아서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선생님을 교수진을 양성하고 또 실험 실습동과 장비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지원을 한 셈입니다. 마지막 챕터인데요. 인도네시아 협력 방향. 먼저 인도네시아가 뭘 원하고 인도네시아가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지에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일 첫째는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지속가능 개발 SDG 목표를 달성하기. 인도네시아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SDG 글로벌 and national target을 이렇게 정해놓고 빈곤 퇴치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인도네시아 또는 뭐 다른 나라도 뭐 유사한 그런 내셔널 타겟이 있을 텐데 거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매칭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우선순위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리소스 자원이 같이 맞아떨어져야지 결과적으로는 개발 협력의 실제 효과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우선 과제를 저희가 들여다보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협력을 제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한 다섯 가지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조코이 현재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인적 자원 개발, 인적 자원의 고도화, 그리고 스킬드 워크포스, 숙련된 근로자라고 그럴까요? 일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 훈련.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린 친환경 기술, 또 스마트 시티. 인도네시아도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중소형 규모의 대도시들이 100만 이상의 도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위기 이후에 공중보건 의료 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저탄소 경제 COP26에서 인도네시아도 넷제로를 206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분야입니다. 또 인도네시아가 세계 네 번째 스타트업 생태계를 갖고 있듯이 생태계 확산에 스타트업 생태계 확산에 우리가 착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 협업이 답이다. 네. 저희가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직도 저에게 낯선 면도 있고 또 기존에 이미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공공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관들과 입체적으로 코이카, 수출입은행, 코트라 등이 우선 생각나는 부분이고요. 공공기관이 많이 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뭐 수자원공사가 되든 또는 농어촌공사가 되든 많은 기업 공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진출기업들과의 민관 파트너십, 대웅제약의 사례에서 보듯이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손을 잡고
가치 개발 협력을 제공하는 부분, 또 우리 교육 스타트업 퀀다, 에누마 등이 진출을 해서 성공을 현재까지는 하는 편입니다. 좀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또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뭐 지금 우리 유네스코와 유니트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글로벌 그런 멀티레터럴한 플레이어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퀀다, 뭐 아시죠? 수학 과외 앱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구글 클래스와 를 제치고 플레이스토어 교육 차트 1위를 퀀다가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그 각광을 받게 됐죠. 그다음 에누마라고 하는 일종의 뭐 좀 초등학생용 뭐 이렇게 게임이나 이렇게 재밌게 해서 수업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요. 그래서 에누마는 인도네시아의 그 두 번째 이슬람 종교 단체인 무하마디아라는 곳과 제휴를 해서 에듀탭 무라는 기초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교육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신선하다 하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우리가 뭐 많이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해서 앞서처럼 협업을 통해서 그걸 보완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뭐 인구나 면적, 또 다양함, 종교의 다양성, 인종의 다양성, 언어의 다양성, 그리고 17,500개의 섬, 이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한꺼번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스터리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긴 호흡,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의 비결, 또 한국인의 DNA에 박혀 있는 빨리빨리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블랑블랑이라는, 천천히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슬로우 슬로우. 이게 오히려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몸속에 배어 있는 블랑블랑, 서두르지 말자. 뭐 더운 나라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서로 좀 대조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학 간 교류할 때 저희가 많이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데, 너무 빨리 반응이 안 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도네시아는 또 행정 그 관료제가 굉장히 대학 내에서도 뿌리 깊게 그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처럼 뭐 총장님이 아마 우리 교수님들이 딱 하면 우리 장 총장님은 자 이거 좋은 결정이다 하면 바로 실행하자, 그렇게 하기 좀 어렵습니다. 단계도 많고 또 총장님이 그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도 좀 적고, 그래서 이런 관료주의나 행정 처리가 좀 늦거나 레드테이프가 여전히 조금 남아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 부처나 기관 간 또는 중앙과 지방 간의 수평적 협조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점을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될 것이, 또 정부의 재정난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 투자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히 국공립대학과 할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재원의 그 매칭이라든가 또는 재원의 시기적절한 조달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오늘 한동대에서 글로벌 인재로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발돋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 굉장히 훌륭하고 아마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팀워크를 통해서 협심해서 협업을 통해서 하시면 더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특강은 저희 김관영 센터장님이 특강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한동대 졸업생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구설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이제 재직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글로벌 문제해결 거점센터장님으로 이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인도네시아에 있는 김관영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한동대학교는 저에게 글로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잘 갖출 수 있도록 한동에 있을 때 많이 글로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요.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도 실은 우리 과기부에서 만든 글로벌 문제 해결 거점 센터입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면 20년 전에 제가 2000년 2월에 졸업했는데요. 이때를 유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 어떤 과학기술적 혁신을 적용할지 이런 거에 대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은 대사님께서 그 발표해 주신 내용과 연관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지속가능 사회에 대한 SDG를 어떻게 적용할까? 또한 가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어떤 양자협력을 어떻게 추진할까에 대한 것이 큰 테마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탑픽에서 적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인도네시아 현장에 있는 어떤 소셜 프로블럼을 인지하고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접근이 우리 고등교육 고등교육 협력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제 교육 격차가 많이 그더 벌어지고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 또한 과학기술 혁신을 어떻게 교육개발협력으로 적용할까?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우리의 과학기술협력의 접근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사회적 밸류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역할이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할까? 결국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니즈 기반에 우리의 과학기술을 실증하고 확산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재정에 대한 연계를 어떻게 가져올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와 같이 한 다섯 가지 정도를 한 30분 동안 발표 드리겠습니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속가능 사회 구축을 위해서 우리 과학기술 혁신을 어떻게 접근할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진 교육격차 해소로 불평등이 더 벌어졌을 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 교육적인 툴은 어떤 게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사회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사회적 밸류를 새롭게 창출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향후 디렉션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는데 어떤 좀 임플리케이션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의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지속가능 사회라고 하면은 대사님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신 SDG 17개에 대한 이 17개를 어떻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혁신은 그동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했고 앞으로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가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작은 책을 하나 그 지난 5월 달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 사회, 결국은 17개에 대한 현황과 미래 기술을 정리해 본 책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SDG 네 번째 양질의 교육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실은 빈곤층에 대한 소위 퍼버티에 대한 문제, 단순히 물리적인 퍼버티뿐만 아니라 디지털 바이어스, 디지털 푸어 바이어스라는 말이 있고요. 또는 AI 푸어 바이어스라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디지털 편향 현상, 디지털 부족 편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이 SDG 1부터 4, 또는 그 뒤에 6, 7, 8,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SDG 13번째 기후변화 대응, 이 모든 것이 실은 17개가 서로 아주 인터커넥티버티하게 잘 연관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하나를 말할 때 다른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 공간정보 매거진이라는 곳에 이제 또 유사한 이슈를 제공해주고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한 좀 기고를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DG, 특별히 SDG 네 번째 그 교육의 질적 개선 그리고 기존의 이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ICT와 교육 융합은 어떻게 접근할까 이런 화두를 가지고 기구를 했었는데요. 현재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지난 코로나가 아주 심했을 때
지난 7월, 8월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에 5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하루에 5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실은 많은 공공기관과 또 학생들이 학교를, 공공기관이 문을 닫고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면서 어떤 뉴스가 났었냐면은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그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콘텐츠에 대한 공부를 할때 아이들이 인터넷 바우처가 없고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바우처를 구하기 위해서 동네에 나가서 플라스틱을 모아서 플라스틱을 가져다 두면은 몇 메가바이트의 바우처를 얻고 그 바우처를 가지고 동네 그 공부방에 모여서 그때 다가온 모바일로 연결된 데이터 그 차량이 와서 그 데이터로 콘텐츠에 접근하는 이러한 기사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게 자카르타 인근에 있는 보고르 대포 국가시 바로 자카르타 인근 도시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소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걸볼때 오히려 교육 격차는 더 벌어졌고 그렇다면은 ICT에 대한 소위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 너무나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 콘텐츠에 대한 더 선별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까지 ICT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양질의 콘텐츠까지 코로나 시대 다시 한번 기존의 어떤 보완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완벽한 대체제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ICT의 역할이고 특히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다른 대학이나 이런 대학 밑에 있는 초중고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여지와 또 가능성은 더 완벽한 대체제로서의 역할이 필요로 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육개발협력에 대한 도구를 살펴보면은 마침 우리도 지금 유네스코 우리 트윈 프로그램과 같이 유네스코에서도 모바일 러닝 워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제공하고 장비를 일단 인프라를 제공받음으로 인해서 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접근이 있었고요. 또 이제 가정 내에서 워크 프롬 홈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스터디 프롬 홈, 워크 프롬 홈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 내에서의 어떤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면서 좋은 습관 만들기 앱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개인적인 빅데이터가 웹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집에 있다 보면은 소위 확진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개인의 삶을 이노베이션한 측면에서도 좋은 습관 만들기 앱 같은 것이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AI 챗봇 그 프로젝트에서는 소위 이제 IBM 왓슨과 조지아 공대가 합류했던 프로젝트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AI 챗봇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수업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또 오히려 더 선생, 그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활발할 수 있는 어떤 툴, 교육 현장의 ICT 활용에 대한 사례가 있고요. 또 중국 같은 데서도 교육용 장비로 실은 그 소위 버스나 트레인이 그 지역 도서벽지나 원거리를 방문하고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을 사례로 볼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점점 기존에는 AR과 VR이 소위 교육의 보조수단이었지만 이제는 1년 반 이상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학교 현장의 피해를 대신하기 위해서 AI와 VR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현상을 이것이 이제 저희의 앞으로의 계속해서 제가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AR 안경을 통해서 어떤 특정 기술을 배우는 모습도 있었고요. 실제로 교사와 기술자를 파견하는 비용보다 온라인 속에서의 코스트 이펙티브한 접근도 있었고요. 이와 같은 교육개발 협력에 대해 다양한 도구들을 더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학생, 교수, 교수자, 학생 모두 다 같이 ICT에 대한 더 친근하고 또 소위 모바일을 통해서 기존의 오프라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좀더 디바이스 프렌들리, 온라인 콘텐츠 프렌들리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이고, 그럼 결국 이와 같은 소위
교육개발협력이나 과학기술혁신은 결국은 그렇다면 어떤 주요한 토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교육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 그 이슈들은 결국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우리가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사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기 전에 이와 같은 소위 과학기술 측면에서 어떠한 수많이 발생하는 빅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뭐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뭐 순위, 또 IMF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 현상을 이렇게 언론 매체에서 살펴보면은 우리는 그 원소스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관심과 원소스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모든 엔드유저, 모든 학습자나 교수자한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ICT 콘텐츠를 공유하는 vivport.com, 또 oculus.com 이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VR 콘텐츠를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관심과 그런 커미트먼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캐글닷컴과 같은 에듀케이션 사이트를 통해서 뭐 테드, 대학원 교육, MIS 같은 다양한 고품질 교육 데이터를 가져오고 data.world, data.government 같은 수많은 빅데이터를 내가 스스로 데이터를 소위 해석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조사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학습자나 교수자 모두 다 갖추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소위 디지털 푸어 바이어스, 디지털 빈곤 편향이나 AI 푸어 바이어스를 스스로 줄이고 또 그것을 스스로 줄이기 어려운 인도네시아 개발도상국에 있는 소위 교수자 학습자들에게 역량을 강화해 줄수 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또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접근이 오히려 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의 그 역할과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와 같은 소위 그 격차 해소가 우리의 그 교육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포럼에서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또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것이고 결국 우리의 목적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일 것이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문제 해결을 할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슈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소위 소셜 밸류를 프로포지션하고 그것을 소위 확산하고 다 같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는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이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가 있느냐 너무나 많죠. 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동쪽에 있는 북가시에 있는 이 나라에서 제일 큰 쓰레기 매립장 반타르크방이라는 매립장을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반타르크방 매립장 옆에는 커다란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쓰레기 소각장이 현재 19년도부터 올해까지 파일럿 프로젝트로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자카르타 동서남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칼리만탄, 술라웨시까지 전 세계 주요 메트로폴리탄 12개의 보급화재라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세 가지 그 시간대가 존재하고요. 발리는 우리나라와 한 시간 차이고 서부 파푸아는 실은 한국과 동일한 시간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 자바는 한국과 2시간 차이 나고요. 이와 같이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인도네시아에 3억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 생활 쓰레기, 그리고 더불어서 도시고용 폐기물이라고 표현하죠. 최근에는 e-waste, 코로나 이후로는 의료 폐기물까지 넘쳐나고 있고, 그러면 그 쓰레기를 한국처럼 세퍼레이션에서 수거하고 배출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쓰레기 매립장을 다녀오면 거기 쓰레기 매립장은 온갖 종류의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현상을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너무나 막막하죠. 그랬을 때이 나라는 쓰레기 분리를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것을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후단에 그 공급망이라든가 그 세퍼레이션 된 상태를 지속적으로 분리해서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퇴비를 만들고 에너지화로 하고 이와 같은 후반의 산업 공급망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은 분리정책을 인도네시아에서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고 음식물 쓰레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음식물 쓰레기 정도만은 분리배출하자 뭐 이 정도의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쓰레기는 이 나라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도 만들어질 때 우리 과기부에서 어떤 사회 문제를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우선순위로 추진할까요? 했을 때 저탄소 통합 폐기물 관리라는 안건이 양 국가 간에 소위 합의되었던 것입니다. 도시에 있는 도시고용 폐기물뿐만 아니라 전국에 가면은 그렇게 많은 팜 나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팜 나무는 그 크루드 팜 오일에서 팜유 우리가 먹는 팜유를 만들어내는 팜 나무가 있는데요. 거기서 벌어지는 수많은 그 농업 폐자원이라고 하죠.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면은 도시고용 폐기물, 바이오매스 폐기물로 인해서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여지가 그야말로 내추럴 리소스가 지하에 있다라면은 눈에 보이는 곳에는 수많은 자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경제 입장에서는 그 자원을 활용하면 오히려 더 쓰레기 산이 더러운 냄새나는 쓰레기 산이 아니라 저것은 좋은 소위 프로핏을 제너레이션하고 사회적 문제, 사회적인 어떤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리소스를 갖고 있는 나라다. 그만큼 큰 나라, 많은 인구, 그리고 젊은 층들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만큼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을 실증하고 실증된 기술을 소위 스케일업해서 커머셜라이징할 수 있는 첫 번째 우선 과제가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매스도 많고요. 더불어서 인도네시아의 곳곳에 있는 사천 그리고 바다로 올라갔을 때 해양 폐기물, 해안 쓰레기, 하천 쓰레기는 실은 도시고용 폐기물, 우리가 집안에서 버려지고 조직과 식당과 학교와 모든 건물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실은 해양 폐기물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물 문제, 또 농업 문제. 인도네시아는 안타까운 곳이 이 나라는 그렇게 많은 그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소금 또한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이런 커다란 문제, 대선이 말씀해 주신 그 재난재해가 아주 백화점식으로 너무나 많죠. 이처럼 이 다섯 가지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안 10개국, 위에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까지 동일한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는 최근에 이제 적정기술학회에서 이와 같은 주제로 발표도 하고 현재 이제 적정기술학회 오른쪽과 같은 논문을 투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찌따른 강이라고 하는 그 세계 최악의 더러운 그 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도너 컨트리들이 이제 강에 대한 오염 그 소위 오염에 대한 수준을 모니터링하자라고 하는 어떤 장치도 제공하고 했지만 워낙 넓기 때문에 전체를 커버할 수 없고요. 따라서 어떻게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질 측정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가 없어서 어떤 그 하천 수질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중앙에서 그 데이터를 그 게더링하고 그 데이터로 새로운 정책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접근. 그러나 여전히 아까 뭐 블라블라 또 관리주의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또 내가 한다고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와 같은 소위 정책에 대한 그 소위 드라이브가 별로 없고요. 정책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거에 대한 실행 능력이 어떤 그 실행 능력보다 어떤 실행에 대한 의지가 많이 부족하고 정책이나 전략을 도너 컨트리로부터 제안받기 원하고 제안받은 정책과 전략을 소위 그 실렉션하는 그러한 소위 정부의 역량을 많이 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반복적인 문제를 발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 같은 데서는 과학기술 혁신이나 녹색기술에 대한 기술을 적용해서 인도네시아의 이제 스마트 하천수질 관리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자
이와 같은 프로젝트도 소위 우리 이제 코이카 예산, 우리 외교부 예산을 파이낸스를 얼라이언스해서 가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 고등교육,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학, 그리고 한동대와 같은 글로벌 개도국 협력을 잘하고 있는 이런 대학이 함께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쓰레기 산은 소위 쓰레기 산이라고 할때 정말 산이냐? 네, 그렇습니다. 작게는 그 가로 세로 200m, 20m 작은 내립장도 있지만 반대급경은 쓰레기 산이 정말 높이가 한 100m 정도 되고 가로로 한 500m 이상에 대한 쓰레기 산들이 넘쳐납니다. 200m 위에 올라가 있는 포크레인이 그 쓰레기를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을 보는데 바로 옆에 또한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는 다소 어떤 기술적인 접근, 그래서 소위 이제 이것 또한 인도네시아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에코폐재원 관리 인프라 구축을 하자. 여기도 한국의 그 정부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민간,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같이 민간 협력 프로젝트로 기획하고, 이와 같은 소위,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처럼, 내립장을 랜드필이라고 할 때, 랜드필 마이닝, 그리고 랜드필 마이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위 쓰레기의 어떤 고품위 고용 연료를 만들고, 그 고용 연료를 인도 시멘트 같은 회사에서는 쓰레기 내립장에서 나오는 RDF라는 고품위 고용 연료를 사갑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좋은 연료가 인도 시멘트 같은 1500도 이상의 어떤 공장에서의 연료로 활용이 될수 있는 그 후단의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소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결국 이 나라가 또 인도네시아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이제 특히 접근할 때는 한국에서 이런 것을 해보자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것. 그래서 분명한 수요 기반에 분명한 시장에서 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R&D 퍼포먼스를 때로는 모디피케이션하고 인도네시아의 맞춤형으로 현장에서의 기술을 데몬스트레이션하고, 데몬스트레이션 된 것이 결국은 현장에서 잘 평가도 하고, 그 평가가 되면은 이것이 다른 그 GGGI나 또 다른 UNDP나 이와 같은 새로운, 특별히 최근에 이제 한 아세안 협력 기금이라고 해서 우리 외교부에서 아세안 협력국 10개에 제공하는 아세안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협력 기금을과 같은 걸 통해서 이 나라의 어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조금이나마 그 리듀스할 수 쓰레기를 리듀스하고 리사이클링하고 또는 리유스하고 더 나아가서 에너지를 리커버리하는 3R 정책 내지는 4R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우리 한동대가 실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기술이 있느냐? 실은 우리 기술은 수많은 우리 대학이나 공공기관 출연위원회에서 만든 R&D 연구 퍼포먼스 내용이 우리 뭐 NTIS나 우리 프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실은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NTIS 같은 그 과기부에서 만든 그 내셔널 테크놀로지에 대한 통합 시스템에서는 이 기술을 결국은 해외의 개도국에 전달하고 로컬라이징 할수 있도록 R&D에 대한 해외 기술 이전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R&D 퍼포먼스를 잘 로컬라이징 할수 있도록 우리 것으로 가져오는 작업이 한국에서는 필요할 거고요. 비록 그 공학도가 아니고 공학에 계신 교수님이 아니어도 실은 저도 한동대에서 경영경제를 했고 카이스트에서 기술 경영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공학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기술에 대한 컨셉을 만들고 이 컨셉을 현장에서 어떻게 피저빌리티 할수 있도록까지 판단하고 그 외의 협업은 요즘에 다 PPP고 또
협업 팀 플레이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파트너는 잘 물색하고 누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잘하는지를 안다면 팀을 꾸려서 인도네시아에서 필요로 하는 소위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다른 연구소, 산업체, 대학을 중심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특별히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쓰레기 문제, 바이오매스 문제, 물 문제, 농업 문제, 재난재해 문제는 지역마다 또 지역에 있는 그각 지자체 그리고 어떤 깔리만다 술라웨시마다 그 천마다 특성이 너무 다릅니다. 술라웨시는 많은 지진이 발생하는 나라이고요. 팔루에서 지진이 발생했던 2018년도 그 인근의 마무즈라는 곳에 또 올해 1월 달에도 지진이 발생했고요. 이럴 때마다 실은 우리의 과학기술 혁신, 우리 고등교육의 역할이 더 절실히 필요한 거고, 결국은 마지막 코멘트만 드리면, 국제개발협력은 실은 누구도, 이미 어떤 이스태브리지된 오너십이 있지 않고, 관심 갖고, 더 사랑하고, 더 커멘트먼트, 디보션 하는 사람이 저는 국제개발협력의 오너십인 것 같아요. 기업에 있든, 연구소에 있든, 정부에 있든, 대학에 있든,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워딩인데, 세상은 또 한마디로는 우는 아이 젖 주는 것이 세상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니즈를 필요로 한 것을 소리치고 외치고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떤 리시폰트 컨트리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더 많이 연락하고 수요를 공유한다면 우리는 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수요를 찾고 제가 또 인도네시아에 있으니까 어떤 수요를 찾았을 때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같이 커미트먼트 디보션 한다면 우리 고등교육 협력의 이슈들은 정말 살아 숨쉬면서 한동희 생각하는 와이나 체인지 월드를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제 의견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어지는 발표 이후에 또 질의응답 시간에 또 좋은 토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Hi. I hope all of you are doing well today. And please keep safe and healthy. I know that we are now still dealing with the pandemic. Even the cases is coming lower, but still we need to be very careful. And today I would like to present how the Indonesian government and the Indonesian higher education addresses the challenges of the COVID pandemic. Yeah, we know that we have been dealing with difficult situation and tough challenges even in our lifetime, yeah? And we know that some countries are suffering hard from this pandemic. They have been dealing with difficult situation, and it has been not an easy thing to deal with and to overcome this challenge. I think it's also happening here in Indonesia. We have been dealing with these challenges, and the government, the Indonesian people, have been trying their best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to overcome it. But still, there are many difficult situations that we have to face, you know. And looking what is happening in Indonesia, yeah, thanks God that Indonesia we can recover, yeah, even earlier than other countries. Yeah, looking into the recent cases, yeah, I have the data here. In November 2021, we got only 624 cases in Indonesia, yeah, across Indonesia, while we have more than 270 million people, yeah. So it's a small number. If we are comparing
with what's happening in August, the same year, you know that the cases was almost coming to 60,000 cases. Now it has been coming down, yeah, very fast, you know. And so it's a good news for us, and it's also a good opportunity for the Indonesian people to start again their business, yeah, to be back to the normal life, to the new normal life, you know. But still, we need to be very careful, and yeah, we are fortunate, yeah, we are happy, but the government keep reminding the people to follow the health protocol strictly, yeah. Okay, with the data, the statistics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Indonesia, yeah, I think Indonesia is one of a country has a big number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you know. Yeah, according to our statistics, we have 4,593. That is in August in 2020, yeah, colleges and university, yeah. For this number, yeah, it comprised from state university, private university, university under Indonesian ministries, and religion colleges. Yeah. You know, for the state university, we have 122, while the private universities, there are 3,044. And the university and colleges under the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Indonesian ministries are 187. And for the religion colleges, yeah, including Islam, Christian, and other religion, the number is 1,240. Yeah, these are a big number. And currently, the government is trying to reduce the number of these colleges so that they may having a better management for this university. And you see that the number of the students we have now is 8,483,213. Yeah. Okay, these are the enrolled students, yeah, under these universities. And looking into the state university, we have 2,994,015. Well, for the private universities and colleges, we have 4,374,994. So the biggest number of students belong to a private university, and the new student, yeah, enrolled in 2020, yeah, there were 2,163,682, yeah, this is yeah, still a big number, but looking into the drop out students, yeah, the number was significant in 2020, yeah. We had 602,803 students drop out from the campuses, yeah, because of the pandemic, because of the difficulties they have been dealing, yeah. Especially their parents, you know, they cannot support, they cannot fund their student to pursue, to continue their study in university. So we are still thinking about it, especially for the government, because it's a big challenge, yeah, especially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quality of education for Indonesian people. That is a big challenge, you know. And yeah, see. In the slide, you know, that Indonesia is a huge country
with more than 13,000 islands. Yeah. While the mainland we have here, yeah, we have 4 mainlands in Indonesia. That is Sumatra, Kalimantan, Java, Sulawesi, and Papua. Yeah. You can see here the spread of the universities in Indonesia. All the red color, that is the dense area with the university. Yeah. So most of the universities are located in Java Island here, a small island here. It is the island where the capital city is located here. You can see that a big number of universities are here. This is the one with the best facility and also for the internet infrastructure. And then it is Sumatra Island, and it is Kalimantan, and Sulawesi, and Papua. You know that you can see that the challenge is there, you know, especially for the internet infrastructure. Yeah, during the pandemic of COVID-19, we are not delivering offline classes, but we deliver online classes. So the internet infrastructure is really needed here. Yeah, the best. But you can see that. Yeah, looking into the spread of universities. Yeah, so the challenge is real. The difficulties is real here. Yeah, it's a big challenge for Indonesia. And yeah, I have divided into 3 areas of challenges that we are addressing now, especially for the higher education. Yeah, and you can see on the finance. Yeah, you see that the number of student enrollings, yeah, to university have reduced significantly. Why? Yeah, because financially they are not capable anymore. Yeah, their parents are losing their job. Yeah, and losing their business, and with no income. And then how they can support and fund their children to go to university? So it has been a big challenge. And then student financial difficulties and payment failures. Yeah, this is for the enrolled student. So they have problem with finance, and then they cannot pay for their tuition fee, for their daily meals, for their dormitory. So that is why they have to leave the school. They get dropped out from the university. And looking into the internet infrastructure, you know, that now we are having inadequate online learning infrastructure, especially with the internet and also the media for learning, especially for the laptop and also the smartphone. And also for the university, they are unprepared with this situation, with this challenge. So they are unprepared for the online education. Yeah, their capabilities, facilities, yeah, they own, yeah, that is below standard. So it has been a big challenge. And for the students, you know that when the students are going back to their village, yeah, living in the residence, the internet facilities are not adequate. Yeah, it tends to be very low, very poor, so that they cannot access the learning facilitator, yeah, the learning center, easily. So it's a bad situation. And also for the students, for the parents to pay for the internet quota, yeah, it's not an easy, because internet quota fees for students, yeah, for online learning, yeah, it's not cheap. Yeah, it tends to be, it's considered to be expensive under the current situation, under their parents' economic condition, you know. And also, in inadequate
online learning equipment, such as smartphone and laptop, you know, because, yeah, many of them coming from the underprivileged family, so they don't have a good laptop and smartphone. And next, they are dealing with psychological barriers. Yeah, you know, it's because they are facing difficult situation, they are facing challenges that they never had before. So many of them get frustrated with the situation, you know. So they need to be counseled, yeah. They need to, yeah, to understand the situation. But, okay, they need help, yeah, for them to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to start living in a new normal with the condition, the situation that they had never been facing before. And that needs special attention, yeah, from the government and also from the universities. And the government, yeah, have set some good policies, yeah, to help the students, to help the higher education learning. So what the government has done so far, that is, they give the internet quota subsidies for students. Yeah, so every month, yeah, students are given with internet quota for free, so that they may assess the learning facilitator, yeah, the campus more easily, yeah, at no cost. I think this is a good thing. And then also the government provides scholarship for the affected students, yeah. So to reduce the number of student dropout, so this the government gives scholarship to the affected students so that they may be able to pay for the tuition fee, yeah, for the school fee. And then also the government provide cash assistance for the affected families, yeah, including students' parents, so that they may continue their life, yeah. And then some many of them may continue doing their business, yeah, so that they may still have income, yeah, and then they may be able to fund partly for their children. And recently that it's our government has set up a program for the university. It is called an independent learning, independent campus. And the purpose for this program, this policy, that is to increase the link and match between university graduates and the world of work and also the industry, you know, so that students are able to get a job more easily. And the benefits for the companies, for the industry, that they may have a more skillful graduates, yeah, graduates with hand-on experience, so that the companies, yeah, the industry, do not need to spend a lot of money for the training, for the courses, for their new employees, you know. So what are this policy? Yeah, yeah. Firstly, they provide opportunity for students to study other study programs for one semester. Let's say if a student, the accounting student, yeah, may study information system or information technology for one semester. Yeah. So in addition to their core skill in finance, in accounting, they also have a good skill, yeah, on the IT, on the information. So when we combine this knowledge and additional skill, so that the graduates may get a job more easily, yeah. So that is the purpose of this policy. And then the government also encourage university and college to provide opportunity for students
to do internship in companies or industries for two semesters, and the credits will be accounted so that the students, before completing their study, they have a good experience working in the companies, in industry, yeah, for 1 year, for one semester, so that they have a kind of good experience and skill. So when they graduate, and then they may apply, yeah, for the job, and then they can start working immediately. And the courses, the training for new employees might not be needed anymore. And then the university to provide opportunities also for students to study at other university for two semesters. So it's a kind of student exchange. Like if we send some students of GIU to study two semester at Hanong Global University. So the student will experience living in international community, practicing their international languages, and then yeah, living with people from other countries. That is a good experience for them. So when they have to apply in international and multinational company, they will be more ready, yeah, to work, yeah, in a multinational company with multicultural setting, yeah. So by having these programs, yeah, the government is expecting that Indonesian graduates here, yeah, in the near future will be more capable, yeah, will be more ready to get a job, to work in the companies, so that investors, foreign investors, yeah, welcoming with this policy, yeah, so that the link and match are being done more properly. And for the quality online learning, yeah, it has been also a challenge for GIU, especially because as a new university, and this is the first experience we are dealing with, yeah. But yeah, fortunately, we can handle it in a good way, yeah. Even better, yeah, compared with other universities. What are the challenges right now for the GIU, you know, to be able to deliver quality online learning when it persists, you know, when the situation does not end in the near future, yeah, it can be prolonged, you know. So what we are supposed to do that is to improve our internet facilities, because with the online learning or the hybrid learning, still internet facilities is a challenge that need to be enhanced and improved. And secondly, to enhance education technology, yeah, ed technology. EdTech is the combin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you know. So it has been a big challenge, and there has been a long discussion, you know, a good discussion on this matter, on the EdTech, you know. It has been one of the main concerns of the government and also the higher education communities. Yeah. And then also for the professor, to do better online learning, they need training, yeah, on the ed technology and how to use it, yeah, well, better, and also having a better in the teaching materials and also teaching methodology, you know, because again, it's different, yeah, from online learning to offline learning, yeah, to classes. That quite different. So they need to learn something new, yeah, in the near future.
And also, yeah, universities need to collaborate with some advanced university who have good experience and good technology in online learning, you know. Yeah, and yeah, we hope that GIU will be collaborating, yeah, with other university and also Handong Global University. Even we need to look into on the areas that we can work together more closely, yeah, especially dealing with these challenges, yeah, this difficult situation with the COVID 19. And also looking forward, we can see that it will be a good opportunity for us in the future when we are going to reach out as many as possible, yeah, people, students, yeah, outside our campus so that they may have the opportunity to have a higher education. So by having this technology and also the methodology for the quality online learning, so it will help GIU to be the main role of yeah the good university that be having an ability for distant learning in a very efficient way and also in a very effective way. Yeah, so it's a chance and also yeah an opportunity for us. Yeah, okay. I think that is my main presentation. So I hope you now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what is going on in Indonesia and the challenges we are having, and also our dream, you know, to become a role model and also a key player in the community of higher education, especially in Indonesia. I believe that GIU will become a leading university, yeah, in the future. Thank you. Uh, 첫 번째, 인도네시아는 앞서 저희가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면서 베트남에 이어서 아세안의 두 번째 우리의 생산 거점, 또 우리의 제 첫 번째 소비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미 그 2,200개 정도의 우리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지만 그 동안은 사실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자원의 부국입니다. 뭐 세계에서 니켈 매장량 1위, 주석 2위, 뭐 이런 그다음에 석유, 석탄, 가스 다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수입하는 석탄의 세 번째 정도 규모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GDP 규모가 이미 아세안의 40%지만 제조업 경쟁력 분야가 상당히 더디게 발전했다. 그리고 과거에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노동 집약적인 봉제, 의류, 신발 그런 중소전자 쪽에 주로 방점을 두었는데 이제 자본 집약적인 또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신뢰가 우리 같은 경우는 포스코 동양 최대 일괄 제철소가 인도네시아에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현재 42억 불 규모로 롯데 케미컬이 석유화학 일괄 산업단지를 현재 건설 중에 있어 2024년에 양산 개시 예정이고,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아세안의 최대 완성차 생산 거점을 인도네시아로 잡고 현재 내년 1월 내연기관 첫 1호차가 양산이 개시가 되고 내년 3월부터 아이오닉 5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기차 조립 생산이 시작이 되고 금년 9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가 배터리 생산 공장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과거에 있어서는 잠재력만 가졌던 것 같던 인도네시아가 이제 제조업 강국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조업 경쟁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아세안 내에서의 생산 거점으로서 이미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수도 이전 관련한 사안은 이미 이제 인도네시아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집안 치마, 과밀한 인구, 극심한 교통 정체, 대기 오염 질의 악화, 뭐 이런 부분들, 도시 빈민들의 그런 대량 배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수도를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수도 건설지로 저희에게 보르네오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인도네시아는 그걸 칼리만탄이라고 불리는데요. 칼리만탄 섬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가장 큰 섬인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우리 같은 이제 산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국유지를 거기를 신수도 행정수도 우리의 세종시보다는 신수도에 가깝습니다. 모두 자카르타를 옮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원래 이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9년에 그걸 발표할 당시에는 2024년에 정부 기관을 옮기기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확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작했는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팬데믹을 맞게 돼서 재원이 부족하고 또 동력이 많이 이제 뭐 당장 코로나로 확진자가 이렇게 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홀드했다가 바로 지난 9월 달에 인도네시아 국회에 신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 법안을 상정을 정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은 저희 이제 세종시 건설의 그 사례를 보면은 특별법 제정이 되고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 주체 우리 같으면 이제 행정시 복합도시 건설청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타임라인에 따라서 공공기관 뭐 이제 이전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거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2024년부터 시작을 하겠다 했는데 아마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은 상당히 좀 지연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2024년 이후에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의 후임 차기 대통령이 그 신수도 이전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게 된다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다른 또 보관을 갖게 되면은 좀 벽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도 실은 그 매연이 너무나 심해서 그 코로나 이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개인의 건강에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위 이제 길거리에 있는 자동차보다 오토바이 숫자가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고잭이나 그랩과 같은 서비스가 한국보다 더 미리 발전되어 있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이런 것보다 실은 더 먼저 고잭이나 그랩을 통해서 고샌드, 고푸드 이런 서비스가 더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가 또 다른 산업 인프라가 또는 그 교통 문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제 기존의 문제를 완전히 우리가 그 바꾸는 제안을 하기보다는 그 교통 문제에 대한 또 우리 탄소 중립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최근에 수많은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오토바이가 배출하는 그 이산화탄소에 그 매연 저감 장치 같은 것을 아주 적정 기술로 달아서 몇십 불 정도밖에 안 하는 그 것을 봅니다. 그런 걸 달아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전국에 다니는 오토바이들의 매연을 저감하면 결국은 그것이 캘큘레이션 하면은 소위 뭐 탄소 저감 또는 탄소 중립까지 가는 국가 정책이랑 연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어쨌든 그린 테크놀로지가 관심 갖고 싶은 것은 교통 문제에서의 어떤 내연을 어떻게 좀 저감할까 그리고 다양한 또 이 나라에서 여전히 수입하고 있는 쌀과 소금 이와 같은 것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기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 점에서는 간단하게 제 의견 그냥 첨언 드렸습니다. 우선은 양국 정부 간의 관계는 it takes two to tango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탱고 춤을 출려도 두 사람이 뭐 기분이 맞아야 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부 간의 관계라는 것은 둘 간의 국익, 실익,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이해와 어젠다가 맞아떨어야 되니까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구애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래서 양국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 발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인도네시아가 그 뭐 꼭 인도네시아만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모든 양자 관계가 그러하듯이 양국이 서로 공통의 이해를 넓혀가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협력의 영역을 또 발굴하고 그걸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상호 작용과 그것도 하나의 이제 협력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people to people exchange 또는 people to people 그런 소위 접근 그 마음의 거리가 좁아지고 서로 간의 호감과 또는 hearts and minds라는 표현을 영어에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간의 호감 갖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사실은 인도네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기대와 동경 그리고 호감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문화관광부가 이게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동남아시아 내에서 가장 한국을 친근하게 느끼는 나라 하면 되게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이 1, 2등을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사실 OTT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거의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 음악 또는 뭐 각종 공개된 그런 자료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더 깊게 인도네시아의 MZ세대들이 저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이게 어느 한쪽이 더 많이 알고 더 어떤 이해 폭이 넓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것이 너무 또 불균형하게 되면은 사실은 아주 건전하지는 않습니다. 실은 이제 그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인도네시아가 ICT 기반의 인프라가 얼마만큼 구축돼 있고 또 디지털 경제로의 그 방향이 잘 정책과 전략이 셋업돼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정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던 그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현재 우리 코로나 19 때 잘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 평가도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커버해야 될 것은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를 다 인식해야 되지만 그와 같은 접근은 실은 우리가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어렵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예를 들어 지금 그 뭐 플립 에듀케이션 에지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은 뭐 서울대에서 아는 뭐 아시아 전문가 과정에 이렇게 강의를 한번 그 경청해 보면은 소위 사전에 그 과제를 어사인하고 그 과제를 일정한 시간에 그 웹사이트에 다 모든 학생들이 다 과제를 올리고 교수자 평가 그리고 동료 평가를 수업 시간 전에 다 완료를 해요. 그럼 이제 그것이 데이터에 다 남고 그리고 실제 수업 시간에는 2시간, 1시간 반 동안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집약적인 토론을 하는 수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말씀드린 온라인 상에서의 그 기존의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적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 끝나면은 누구나 다 평가하고 동료 평가, 교수 평가 다 하면서 이렇게 한 주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아 우리가 진정한 그 새로운 그 교실에서의 그 기존의 학습 형태를 확실히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R, VR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얻고 이런 것은 소위
학교나 학과에서 어떤 그 정책을 만들면 실은 이제 교수자와 학생의 실은 할 일이 더 많은 것이죠.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시스템 안에 올라타서 서로 공유해서 서로 이제 피어 이벨리에이션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할 일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조직에 요청하기보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먼저 그러한 조직 그 학습 LMS 시스템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가 이런 좀 개인적인 접근을 먼저 좀 하면서 그 붐을 팀이나 그룹이나 학과나 학교 차원에서 많이 좀 붐업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현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은 안동대를 졸업하고 우리 카이스트에서 실은 기술 경영을 공부하면서 소위 뭐 그 경영과학 이런 소위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내에서의 그 R&D 관리에 대한 그 교육 기자재 콘텐츠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그 대학 교육 증진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 뭐 한동대 덕분에 실은 저는 글로벌 측면에서 많은 해외를 뭐 중동 아프리카 뭐 중앙아시아 많이들 다니면서 교육 정보화 사업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지금 이제 그린 테크놀로지를 실천하고 있고 그 전에는 소위 뭐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과학기술과 특허와의 접목 이런 것들도 뭐 우리나라의 IP 정책을 해외에 공유한다든가 이런 고민 이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저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 성장, 탄소 중립, 뭐 기후기술에 대한 협력 이것을 현재 하고 있는 자체가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할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녹색 기후기술 측면에서 접근을 할까? 그럼 대학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할 때 저는 대학 내에서도 어떤 새로 뭐 기술 경영 이런 것도 있겠지만 녹색 기술 경영이나 녹색 기술 경제 특히 순환 경제 이러한 거의 학과 커리큘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제 기후 기술 특성화 대학 같은 경우도 실은 우리 한국에도 몇몇 대학이 대학원 과정에서 그것을 이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최근에 뭐 고려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몇몇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후 기술 뭐에 대한 커리큘럼을 좀 공부하고 실은 하다 보면 이제 순환 경제나 또 뭐 그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또 다른 공학적인 측면에서 융합형 그 학과나 대학원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제 협력이 이제 점점 발달해서 국제 개발 협력학이 나왔던 것처럼 기후 기술 협력 또는 뭐 녹색 기술 경영, 녹색 기술 경제와 같은 이와 같은 커리큘럼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 콘텐츠와 또 현장의 사례들이 무궁무진하고 그것이 SDG와 연관돼서 단순하게 그 어떤 뭐 정책을 논하기보다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밸리에이션하고 평가하고 그러다 보면은 돌아가면은 아주 작게는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일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2년 석사 과정을 한동대학교도 맡아서 사업을 수행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 주도의 기후기술 경제 경영 학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히려 더 개도국과의 협력이 된 좋은 그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마 뭐 기후기술 또는 뭐 녹색기술 또는 그 관련된 조금 더 멀티디스플리너리하고 인터디스플리너리한 그런 코스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우리 한국 내뿐만이 아니고 개도국 그런 학생들에게 상당한 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협력이 좀 추가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는 스타트업 분야입니다. 오늘 제가 한동대 캠퍼스를 하면서 뭐 총장님 이하 우리 교수님들 또 학생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로 그냥 창업 또 AI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분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동남아에서는 최대 스타트업 생태계를 갖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엄청난 투자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2억 7,500의 거대한 또 인구를 갖고 있고 해서 또 모바일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은 핀텍 이런 이쪽 분야는 한국보다 사실 더 앞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 한동대에서 창업 또는 이제 창업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글로벌 또는 뭐 동남아를 진출을 염두에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뭐 그런 부트캠프가 되든 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하는 데든 또 그것이 뭐 꼭 인도네시아 로컬도 있지만 요즘은 인도네시아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한 퓨처스 랩이라는 핀텍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퍼실리티를 아예 인도 자카르타에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동시에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코트라도 하고 있고 무역협회도 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하고 좀 연계하면은 기존에 이제 한동대에 있는 스타트업을 꿈꾸시는 분들과 잘 연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정확히 이제 한동대에서 인도네시아 또는 아세안의 대학들과 어떤 교류를 하는지 제가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조금 영어로 교육을 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지속적으로 그냥 뭐 한 1년에 한두 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그 체계화되고 실제로 뭐 롱텀으로 그것이 뭐 20년 30년 남아서 50년 갈 수 있는 파트너십 이거를 한번 정말 그 좋은 파트너를 골라서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투자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 저희가 저희가 이제 저는 뭐 기업의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은 더 좀 롱거텀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포스코, 롯데 케미컬, 뭐 현대차, LG 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인도 베트남은 더 하고요. 왜 그럴까요? 네. 포텐셜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조금 뭐 고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프론티어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해외로 뻗어 나갈 때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대학들과의 네트워크 자체가 아마 한동대 그 프레스티지는 높이지만 우리 졸업생들이 조금 더 글로벌화돼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